한문법 동영상 강의 73회 교재 37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원칭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지식 대명사 중에서도 원칭, 뭔데 있는 걸 가리키는 원칭.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원칭하면 우리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저곳 뭐 이렇게 풀이가 되는 한자입니다. 자, 원칭에는 우선 피 하는 게 있고요. 피 그 다음에 부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갖고 여기서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부 하는 게 있죠. 부, 동그라미 부, 부. 예. 자, 부는 수식을 받는 말을 뭐라고 해요? 피수식어라고 하죠.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부 뒤에 피수식어가 있으면은 요 교재에도 피수식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대명사. 원칭 지시대명사. 원칭 지시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칭 지시대명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하나 그럼 저달, 저 하늘에 있는 저달. 이게 저라 뜻이 말이죠. 저. 저하고 꼭 달하는 거 수식을 당하는 게 있죠. 여기서 요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피수식어가 되잖아요. 수식어 역할을 하고. 그죠? 달 하면은. 여기 뭐예요? 달 하는 것이 부로 꾸밈을 당하는 피수식어죠. 그죠? 그럼 이건 지시대명사 뜻이 뭐가 되겠어요? 그가 되겠죠. 그죠? 그 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저 사람, 저 사람, 사람, 저 사람, 부, 인들. 요게, 부로부터 꾸밈을 수식을 당하면 피수식어죠. 뒤에 수식어가, 피수식어가 붙어있죠. 그래서 부인 하면 어떻게 돼? 저 사람. 자, 뭐, 요렇게 이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피수식어 없을지는 어떻게 될까? 예, 피수식어가 없어요. 피수식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부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수식어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단독. 그것을 치기는, 요거는 인칭, 지시대명사 알고 있던 인칭대명사가 되는데, 3인칭 대명사, 3인칭. 그러니까, 그들, 또는 그 사람, 복수도 되죠. 그죠? 그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있으면은 필수 있으면은 지시대명사 원칭 지시대명사 없으면은 3인칭 3인칭 대명사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문 객하고 하는 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봅니다. 물과 달, 물하고 달. 그 물, 달, 뭐뭐 과 있어요. 병렬이지요. 뭐뭐 와가 밑하는 여. 예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수, 여, 월. 근데 저 물과 달이에요. 그러면 저 여기 물이 저로부터 뒤에 있는 피수식이 되는 거지. 물과 달이. 그러니까 부, 부, 수, 여, 월이야. 그렇죠? 저 물과 달. 됐습니까? 자, 주어는 뭐예요? 여기서는 객, 객, 손님은 객은 지, 손님은 또한, 객은 또한 지, 객, 역, 또한 지, 부, 수, 여, 월, 저, 물과 달을 아는가? 하고, 아는가? 요까지만 있으면 뭐예요? 요렇게 있으면 평소문이죠. 어문이 아니고죠. 객은 또한 저 물과 달을 안다, 알고 있다. 형성문이에요, 그죠? 근데 아는가 하고 어문문으로 만들어요. 그럼 요 뒤에 요게 어문을, 어문문이라는 걸 나타내죠. 어문 종결사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문 종결사. 어문 종결사가 많아요, 그죠? 몇 가지인데, 호. 여기 써서 어떻게 쓰면 호를 썼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한번 들고 와주시죠.
자, 아까 핸드로 뭐 사람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부인들이란 거죠. 저 사람. 여기 비수식어죠, 그죠? 부가 꾸미는 부가 수식어, 이것이 비수식어 되고. 저 사람. 이게 남의 아내로 부인이라 그랬죠, 그죠? 한자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 사람 뜻이. 자, 저 사람은 불언. 말을 하지 않는다. 일단 않는다.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 자, 말을 하지 않은데 뭐뭐 않는데 뭐뭐 돼. 말이 있는 이. 예. 옆집에 이를 썼으리는 생략돼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언. 언적. 말을 하면 적하고 생략돼 있어요. 언적. 말을 하면은 이제 반드시 유 있다. 반드시 이거가 이제 중이 있다. 반드시 중이 있다. 중. 무슨 뜻일까? 중이. 어떤 뭐뭐에 틀리는 게 맞는 거 있죠. 주로 도리에 맞다. 도리 같은 데 이런 데 맞다. 또 우리가 적중하다 말 쓰죠. 그죠? 적중하다. 중. 물론 가운데 중자 띠인데 이렇게 맞다, 적중하다 하는 어떤 동사 이런 걸로도 쓰입니다. 이해되셨죠? 부인, 저 사람은 불러 말을 하지 않는데 언, 말을 하면 그렇죠? 반드시 유중, 도리에 맞는 것이 있다, 맞음이 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 그 예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앞에 봅니다. 오예요. 오. 어찌란 의문 부사. 의문 부사 때 오라 읽어요, 그렇죠? 오지. 말 안 다들 오지 이름 먹겠어요. 어찌 알겠는가? 어찌 알겠는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묻는 거에 반대되는 걸 강하게 그러잖아, 어떤 문장. 이런 걸 무슨 문장? 반응형 문장. 반응형은 형태가 의문형하고 같다 그랬어요, 의문형하고. 어찌 알겠는가? 오지 이러면 어찌 알겠는가? 그런데, 자, 어찌 알겠는가? 의문부사가 들어간 이 한자 두음에도 그냥 의문문이 어찌 알겠는가? 의문사. 라 하면 의문사라 하면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이 세 개를 다 합쳐야 의문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로 이루어진 의문문에서는 그 문장의 끝에 의문문이니까 의문 종계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우리 예문에 붙였어요, 그죠? 붙였어. 그럼 의문종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어떤 의문종사를 붙였는지 볼까요? 아하, 야를 붙였어요. 야. 야는 우리 교재에 이 문법책에 보면 뭐라면은 야나, 의나, 은.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한자는 이거를 내가 의문 종류사로 쓰고 싶다. 뭐 다른 의문 종류사도 있는데 내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야나 의나 언을 쓸 적에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앞에 의문 부사가 있어야만이 야나 의나 언을 의문 종류사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의문사가 없으면은 야의 언을 의문 종류사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를 쓴 거는 이거 의문 종결사예요. 왜? 앞에 의문 부사 있잖아요. 그렇죠? 의문 부사. 의문 부사 있어 가지고 야를 쓴 거. 야 대신 다른 거 호라든지 이런 거 써도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장을 봅니다. 부 시자 이랬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부 시작. 자, 시작이 나왔어요. 시작 뭘까? 부 시작. 그다음에 오 우리 방금 했죠, 그죠? 지. 그다음에 기 불가. 그다음에 야. 시자는 건 여기 보니까 뭐라 하면은 제나라의 신하랍니다. 아마 신하의 이름 같아. 이름. 시자 하는 건 이름 같아요. 그래서 요 시자라는 사람을 부가 이렇게 꾸미고 여기 비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되면서요. 그러니까 저 시자가 되는 거죠. 저 시자. 저 시자가. 오. 어찌 지 알겠는가? 야, 아까 했죠? 그죠? 중간에 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요거는 그것 불가하다. 주어동사에 안에 주어동사 들어가 있어요. 종속적으로 주어동사.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다 그래. 오가 있으면 그때 어찌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반응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했어요. 여기도 번역을 했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죠? 모른다는 강하게 반응으로 묻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부시자, 저 시자가 오 어찌지 알겠습니까? 기불가,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래야 되죠. 종속적으로 번역할지 그것을 넣어서 그것을 지 알겠습니까? 야는 뭐라고요? 음문종결사 앞에 음문부사가 있어가지고 야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야를 쓴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37페이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8페이지가 이제 음운 대명사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음운 대명사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뭘 정리하나요? 우리 이제 지시 대명사 끝났어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다 끝났어요. 자, 지시 대명사가 있었어요. 지시대명사는 가까운 설 같은 근칭 지시대명사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조금만 중간쯤 가르치는 중칭 지시대명사가 있었고요. 뭔데를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는 원칭. 원칭 지시대명사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공부를 했고요. 자, 근칭 지시대명사는 우리나라 말로 풀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이것, 여기, 이곳 이렇게 되고요. 중칭은요 그 그것 그 다음에 거기 그곳 이렇게 되고요. 원칭 지시단 번역을 하면 어떻게 저 저것 저기 저곳. 지시 대명사는 지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물, 초소, 방향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뜻을 가죠. 이, 이것, 여기, 이곳 같은 한자, 시, 또 뭐 있어요? 차, 또, 지, 또요. 네. 저, 간첸 이렇게, 고를 문자도 또, 자, 또 있나요? 뭐 빠진다 한번 볼까요? 뭐 빠진다? 아, 우리가 맞아. 사가 쓰네. 이사자, 그죠? 이사자. 또 두 개의 한자를 합자해놓은 게 있죠, 그죠? 합자해놓은 거.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 저, 저라 그랬고. 여기 평서문에서는 어떤 한자, 두 한자를 합자해놓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하고 어. 그죠? 지어를 합자해놓은 거. 어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고 호. 외국어 같은 거 어문 종교시 아닌 거. 또 있었죠. 은. 은. 이것 아니고 뭐가 있죠? 이거 이를 이에 이보다. 우리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럼 이를 이에 이보다 하는 한자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롤에 보다 다 어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가르치는 시를 넣는다든지 또 차를 넣는다든지 지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두 자를 두 함자를 합자하는 것이 은. 아셨죠, 그렇죠. 지시되면서 중칭하는 복바의 그 그것한 기. 또가 뭐 있어요? 을. 자, 지시대명사 우리 방금 공부했죠. 뭐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부. 또 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지시대명사를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건 지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지자, 또 기자, 그다음에 피. 부. 이 네 개는 지시 대명사에서 동시에 3인칭 대명사예요. 그죠? 지시 대명사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를 나가려. 지 하는 것이 인칭 되면 3인칭. 그러니까, 그가 되겠죠. 그죠? 그 들도 되고요. 그 사람, 들도 되고 또 저 들도 되고 저 사람 들도 되는 겁니다. 뜻이 사람이 돼버렸죠. 다 그렇죠. 사람이 됐어. 요거는 지, 기, 비, 부는 지시대명사면서 뭐 인칭대명사, 삼인칭대명사도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38페이지 가서 이제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 하니까 의문이니까 뭐예요? 의문물이 되는 거죠.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사, 의문 부사 세 개를 합쳐서 의문 사라 한다. 먼저 의문 대명사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의문 대명사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누가 누구 하고 이런 사람을 가르치죠, 그죠? 이런 뜻을 가진 한자 누가 또 무엇이요? 또 하는 것이 뭐지?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 이거 뭐래? 사물을 가르치는 거죠. 또 나한테는 어디 이거 뭐래? 장소, 처소, 방향. 그다음 우리가 몇 단계죠? 몇 개냐, 몇 명이 하는 게 됐어요, 그죠? 누가 뭐든 이거는 수효라 그러죠. 수효. 수효라 그러죠. 수효. 수효라. 수효라기 뭐예요? 또 수효성도 어렵죠. 사물의 숫자. 사물의 수를 수효. 그러니까 누가 누구 무엇 어디 몇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문 대명사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게 누가 누구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의문 대명사인데 아니야?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는 앞에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 또는 뭐 형용사. 이걸 한자에서는 다 수로라 그래. 수로, 동서, 수로. 자, 이런 수로에 의문 대명사가 보어나 목적어, 보어나 목적어, 을를 해설 목적어. 요걸로 쓰이면은 요게 쓰인 의문 대명사 요거는 어디로 간다? 동사 앞으로 도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뜻이 그런 거야.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도치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누구를 아니 알아야 돼. 지수 만약 예를 들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수 안다 누구를 한자는 이렇다면서요. 뭐 소수로가 타동사 있고 그 뒤에 온다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러면 지수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 이게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죠. 목적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고 수지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인물. 인물을 나타내는 누가 누구하고 사람과 인물을 나타내는 의문 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누가 누구 가르치는 한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 수, 누가, 수, 숙. 누구, 숙, 누가, 숙.
주 하겠어요. 누구 수 하는 거 이건 여러분 방금 제가 썼습니다만 수 누구 누가 하는 거 단체는 이렇게 사람 말씀어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수 이거 원래 이랑 밭두둑 중 이런데 주 이것도 누가 누구 이것도 주세요. 자 먼저 숫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한양중 한번 보세요. 자 최고로 부유하다. 최고 부자이다. 부유하다 부자이다. 다 이걸 풀을 쓰겠어요. 최고 하는 최고. 자 봅니다. 앞에 이게 부자예요. 이게 수로예요. 수로. 한문에서는 부자가 술로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부채가 아니고 최고. 가장 부자이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최고 부자입니까? 누가? 이게 누가 가장 최고 부자이다. 이게 예를 들면 나라에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내가 가장 최고 부자이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르지 루카 주어죠 주어 그렇죠? 주어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그대로 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문대명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수 최고예요. 루카 이게 주어잖아요. 이문대명사나 보호나 목적으로 쓸지 도치가 되지 주어로 쓸지 도치가 안 돼요 그렇죠? 수 최고 그렇죠? 요거 이제 됐고요. 그 앞에 보면 한양 중 일어났지요. 중은 한양 안 그래서 한양 안에서 어 한양 중 한양 안에서 이게 어한 뭐뭐에서는 어가 생략되죠 그죠? 그래서 수 누가 최부 부자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것이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 없는 거죠. 그러면 의문대명사 곧 의문부사 하나 의문사 중에 하나 이게 들어있는 거 요런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드는 문에서 요 뒤에 끝에다가 의문종교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 여기에는 안 붙였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붙여 안 붙여 이해되셨죠? 자 다음 예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 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자 우리가 소반 이제 밥 먹는데 소반을 조그만 소반 반자 이 간체는 이거예요. 그냥 이거만 써요. 소반 안 우리 밥상 안 소반 안에 이 손 한 거는 원래는 저녁밥이에요. 저녁밥에 일반적으로 밥을 그냥 손이라고 해요. 그만 소반 안에 박지하는 게 지금 생략되죠. 반중지손 소반 안에 밥이 그 다음에는 뒤에 보면 립립 일어났어요.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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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자지 그죠? 나달 립자 나달마다 그죠? 이거 다 알라리 요거 명사와 명사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 뭐뭐마다라는 이런 부사가 되고 한문에서는 뭐 조조 이름 아침마다 이런 립립하면 알마다 알알이 우리들 이제 알알이 이름을 쓰지 그죠? 부사예요 알알이. 어 개 모두 신고 이건 맛이 신고고 쓴 거죠. 이거는 맛이 쓰다는 거죠. 롯데시는 고생하다시는 애쓰다고 결국 그렇게 자연스러운 의미를 하면 고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고생은 누구의 고생이냐? 농부의 고생인 거예요. 여기 지금 농부의라고 번역을 해놓고 농부의를 한자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그죠? 농부. 농사 농자 간체 농부의 농부의 시고 농부지시고 농부지가 시급하게 생략돼 있어요. 자 그럼 전체 장쭉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수지랬어요. 누가 지 알겠습니까? 지금 단어의 문장이에요. 누가 아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수? 누가 지 알겠습니까? 뭐를요? 뒤에 거 쭉 이래 그죠? 자 소밤 아내의 안중지손 밥이 알라리 림립 그 다음 어떻게든 개 모두 또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농부의 하니까 농부지 신고 농부지 신고 음문이죠. 요걸 보고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죠. 누가 지 알겠습니까? 반중지 손 소반 안에 밥에 소반 안에 밥이 알알이 알마다 다 농부의 고생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뭐뭐라는 것을 알다 알겠습니까? 요 뒤에도 어떻게 의문종사를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가 들어간 의문사가 든 의문문이니까 단어명은 의문 같으니까 여기다 의문종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요걸 쓴 사람 지 마음에 붙이기 싫어서 그냥 안 붙여도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 예문 숙자라고 하죠. 숙 한번 그 첫 번째 예문 숙자라는 거 이런 것이 누구 숙?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었습니까? 자 추나라 추자 추나라 추자예요. 이 간체로서 앞에 이렇게 했어요. 추나라 추자 추일하면 이렇게 했어요. 추나라 사람과 초인하면 초나라 사람 추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전 싸운다 싸운다면 즉 생각했어요. 싸운다면 싸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께서는 왕은 이위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숙 누가 성 이길 승자 간증 누가 이길 거라고 왕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뭐뭐라고 생각하다 2위를 그냥 원래 2A 2위 그 형식에서 이렇게 A가 생략된 경우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2위가 나오면은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풀을 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초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전 싸우면 왕께서는 2위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 누가 누가 성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의문문이죠. 그죠? 의문정조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거는 안 붙였네요. 그죠? 지금 붙이기 싫으면 안 붙여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예문요. 정자 자, 읽으셨습니까? 자 봅니다. 정자 했어. 이거 정치 정치. 자 하고 나면요 물론 맞습니다. 문장을 문맥을 파괴하기에 뭐뭐는 주격 좋습니다. 뭐뭐란 뭐뭐라는 것을 이런 뜻을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정 야, 요거는 바로 잡다. 에서 명사형이 된 바로 잡음. 또는 바로 잡는 것이다. 바로 잡음이다. A는 B다. 이 양은 뭐에 때는요? 그렇습니다. 서술정사. 판단 결정을 나타내는 서술정사. 정치는 바로 잡음이다.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는 건 뭐였대? 자는 자사 일어났어요. 자사 이정 맞죠? 그 다음에 적 뭐뭐 하면 적자 생략돼 있어요. 자 봅니다. 자 이때 그대 너 네가 이때 그설이다 그늘이다 그늘이 그늘이다 솔이죠 솔 이 솔하고 같아요 솔 이정 바로 잡음으로서 그죠 바로 잡음으로 수단의 이정 정으로서 바로 잡음으로서 그대가 바로 잡음으로서 그늘인다면 즉 그늘인다면 쑥 누가 누구 그죠 쑥 누가 감히 부정 바르다 부정 바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바르다 아까는 바로 잡다고 같은 정의인데도 그죠 누가 바르지 않겠습니까 않겠는가 이것도 반응의 문장이죠 그죠 의문 대명사 의문사와 부정어를 써가지고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 정치란 정자 정치는 정야 정마야 바로 잡음이다 소술입니다 그럼 바로 잡는 것이다 자 그대가 네가 사 그늘인다 이정 바로 잡음으로서 그늘인다면 즉 생략되어 있고 숙 누가 감히 부적 바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문법 73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